구원받는다. 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치유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예, 생명으로. 자, 저게 구원인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불치의 병에서 인간은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낫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치유받는다는 말과 구원받는다는 말을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받아요? 그 말이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받습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배웠잖아. 예? 네?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불치의 암에서 응? 건강으로 치유받아서 옮기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내 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저 예수님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 듣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었다.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듣고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을 받았다. 참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러면 그 내 말이란 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내 말. 그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말은 다 조건적인 말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나와서 가르쳐도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어. 다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안 착하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 지옥 갈 거고. 지옥 가서 실컷 벌 받아야 되고. 착하다면? 착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세상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고 충분히 천국에 갈 만큼 자격이 뭐예요?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 속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은 생각.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원수 같은 놈들은 뭐예요? 죽여야지. 못된 놈들은 뭐예요? 벌 줘야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주장한 거예요? 뭐가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옳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도 그냥 옳다라고 했으면 참 쉬울 텐데, 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조금 뭐 어렵지도 않지만, 너무 유식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 옳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다,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의롭다라는 말은 뭐예요? 옳다는 말. 예. 네.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뭐냐? 그러면, 모든 불의가 죄다. 불의라는 말이에요. 불의가 바로 무엇이다? 죄다.
그럼 의는 뭐고 불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돼, 이거를. 불의는 뭐예요? 아, 도둑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런 짓을 했으니 뭐예요? 그거는 죄고, 그러면 그거는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어요. 조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자, 환자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치유받기 위해서야. 그렇죠? 치유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네? 의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옳아요? 대답 잘 해놓고 왜 또 맥혀? 자, 이 세상 말씀은 불의해. 왜? 그 원칙이 조건적이니까 불의. 그렇죠?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왜 옳아요? 왜 조건적 사랑은 불이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아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하는 중이라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대답이에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왜 옳고, 조건적 사랑이 왜 그거는 불이에요? 옳지 않아.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뭐요? 죽이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틀린 것이고, 옳지 않고, 생명이 뭐요? 옳은 것이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것이, 그리고 믿으면 그것이 힘, 곧 생기, 바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아, 그 생각이 불의하고 틀린 생각이구나.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것이 옳구나.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구나.
그 생명이 나를 치유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겨주는 것이구나. 이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환하게 알고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요, 신학자들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설명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신학자는 그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뭘까? 요거를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결국 무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얘기해보라고.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네,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왜냐, 목회자들도 자꾸 병 나면 누구한테 가라? 의사한테 가라 그래요. 그거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병을 치유하는 생명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모르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신학자가 아닌 의사로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뉴스타트를 하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모르는 뉴스타트.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모르고는 안고 없는 찐빵 뉴스타트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렇죠? 생명을 모르는 뉴스타트. 그냥 기본 여건만 하는 뉴스타트. 껍데기 뉴스타트. 하는 주가 옛날에 하던 뉴스타트. 껍데기만. 그렇게 막 음식 철저히 하고 막, 나중에는 막 그거를 막 더 열심히 하면 낫는 줄 알고 막, 운동도 뭐예요? 막 과하고 막 모든 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궁극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봐도 이것이 너무나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쁜 놈들은 지옥에 보내고 착한 놈들만 뭐예요? 천국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스트레스요 아니요? 그러면 뭐가 형성이 돼? 교회 안에서 뭐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돈을 잘 많이 내야지. 그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 비스름하게 설교를 하고 자꾸 사람을 조건적으로 세뇌를 시켜가면 스트레스만 받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 우리 유전자들은 자꾸 뭐예요? 뭐를 받고 있는 것이요? 사망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드디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조건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이런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실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진선 뭐요? 미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그제서야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해서 유전자가 회복한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알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나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벌써 뭐예요? 그 말은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그것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뭐요? 응석 생명을 뭐요? 얻을 예정이요, 얻은 거요, 얻은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뭐요? 얻은 것이라. 여러분을 높이 평가하세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네, 제 눈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영생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벌써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미혹이라 그럽니다. 그 미혹으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그 미혹으로부터. 미혹은 속임수죠. 거짓이죠. 사단의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라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그래서 영생을 뭐요? 얻었으니 심판에 뭐요? 이르지 아니하요. 심판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에 이른다. 여기서 심판에 이른다라는 말은 사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왜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죠? 왜? 영생을 얻었는데. 네.
영생을 얻었으니까. 자,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음을 뭐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심판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어디서 살고 있었어? 본래 심판에서 살고 있었어. 즉 사망에서 살고 있었어. 네, 본래부터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그래 착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안 착한 악한 사람들 뭐요? 지옥 가는 게 맞지, 당연하지. 이런 것이 사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이고 거기에 미혹돼서 속아 있다가 드디어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요?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으니 내가 본래 사망에 있다가 본래 조건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어디로?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를 깨달음과 함께 생명을 받았다면 사망에 더 이상 이르지 뭐요?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영생을 뭐요? 얻었구나. 하. 정말 감사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뭐예요? 이 나를 이렇게 영생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아, 그거 대박이네. 아, 참 간단하네. 믿으면 되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심판 뭐요? 안 받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고? 네? 자,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상구 박사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이 말에.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나는 지금 이 말에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걸 보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어느 쪽으로 가? 그렇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나온 사람이야.
그것은 누구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잡신, 악령의 말을 듣고 있는 악령은. 악령은 그 말 맞아, 그 말 맞아, 그 말 맞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나타나는 표면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뭐를 느껴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암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뭐요? 영생을 얻었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웃겨 안 웃겨? 영생이라는 건 뭔데? 안 죽는 건데. 이 말을 믿은 암 환자가 결국 여러분 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을 믿고 숨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숨질까요? 예, 네, 분명한 게 있어. 뭐예요? 나는 영생을 뭐예요? 얻은 사람이야.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눈 감더라도 이거는 영원히 죽어서 흙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내 속에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를 다시 뭐요? 깨워서 잠에서 깨워서 살리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죽는 거하고 아이고 뉴스타트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곧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철저히 굽이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다가 죽으면 이거 실망스러운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네. 부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뭐요?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몰라주시고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하다니. 그래서 이미 그런 걱정부터 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낫기를 원하는데 낫게 해주실까? 야, 이거 낫게 안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맨 마지막까지 한 인간을 잡고 흔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건적이신 분이야. 라고 속인 겁니다. 아시죠? 그것을 벗어난. 그래서 사단은 결국 뭐를 이용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뭐를 이용해서? 죽음입니다. 죽음. 와,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배우고 열심히 뉴스타트하고 해도 너 지금 봐, 지금 가잖아. 하나님이 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너는 끝이야. 거기에 속지를 뭐요? 말라. 즉 사단은 끝까지 잡고 나를 속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네가 죽더라도 그 네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하지를 뭐요? 말고 끝까지 믿으라 이거야. 죽음을 초월 뭐요? 해서 죽고 안 죽고를 가지고 내 병이 낫냐 안 낫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냐로 평가하지를 뭐요?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이런 믿음이 딱 와야, 아, 결국 나는 영생을 하게 되어 있으니 무엇이 더 뭐예요? 무엇이 더, 뭐 필요하겠냐? 라는 생각을 딱, 생각이 딱 여기서 굳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게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뭐가 무섭지 않는 사람이 돼요?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닌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죠. 자유하고 사단에게 못 말리는 사람이 돼. 사단이, 야, 얘는 못 말리겠다. 내가 죽여도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뭐예요? 않는다.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는 사단이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여도 소용없거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게?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좀 더 살려놨다가, 좀 더 살려놨다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를 또 뭐예요? 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또 돈 번다고 또 정신이 팔리고 또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망각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일 때, 다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한다는 믿음을 뭐예요? 버릴 수 있는 기미가 뭐예요? 보일 때 처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그 하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뭐요? 주셨다.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렇죠? 나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어 뭐요? 있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뭐요? 모르는 사단에게 아주 아주 어떤 사람이 돼? 골치 아픈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부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야, 얘는 골치 아프네.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뭐예요?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예수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뭐예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망에 지금 있는 거야. 믿지 않으면 죽인다, 지옥으로 보낸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받지 않는 상태니까 이미 뭐예요? 사망 속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입니다. 벌써 이미 심판을 뭐요? 받은 것이다. 이미 사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놈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놈은 정말 보니까 뭐예요? 아, 이 품성이 아주 변해가지고 참 보니까 내가 아무리 흠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흠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너는 천국. 너는 뭐예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 왜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갔고,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안 옮겨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런 얘기들은 다 뭐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믿느냐? 뭐예요?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조건적으로 그대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아, 하나님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이제 성품이 변했는지 보고 이런 사람은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무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없는 자들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양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면 나옵니다. 뭐 내가 감옥 있을 때 뭐 물을 떠다 줬고 뭐 뭐. 결국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해석해요. 그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했으니까 너는 양이다. 너는 그렇게 뭐예요? 안 했으니까 염소다. 라고 오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조건적으로 가르친 사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한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다시 이해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일이 뭐예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옳아요. 왜? 무슨 적으로 옳아요? 조건적으로 옳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이게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까?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 사로잡혀. 그렇죠? 그 거식증 환자가 35kg밖에 안 되는 거식증 환자가 나는 85kg라는 뭐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야 내가 정말 깊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예. 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보내주겠다가 아니고 뭐를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뭐요? 틀려먹었구나. 그게 의의가 아니라 뭐였구나? 불의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영생을 뭐요? 얻었다. 와 이거는 이거는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한 얘기, 지금 한 얘기 다 어떻게 들으면 너무 쉬운 얘기요. 그러나 어떻게 들으면 뭐예요? 너무너무 헷갈려. 네. 어떻게 들으면 엉터리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 사람들은 각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만 뭐예요? 듣고 생각대로 판단을. 그래서 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아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싶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그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런데 야 이거 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거 틀려요.
왜? 그것은 조건적인 말이기 때문에. 네. 모든 조건적인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맞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같이 죄가 많은 놈은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맞아요, 맞아요. 그 놈들처럼 죄가 많은 놈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줘야지. 맞아, 맞아. 맞아요. 그게 맞다고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또 이런 말. 너는 이렇게 이렇게 죄가 많으니, 이렇게 나쁜 놈이니, 내가 너를 향하여, 뭐요? 분노를 발하여. 너를 벌하리라. 맞아요, 맞아요. 네, 벌받아 싸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그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무슨 책이 돼요? 생명책이 되지 않고 무슨 책이 돼? 사망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이 왜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명책인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 사고 방식에 내 생각의 변화가 오고 그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의 뇌파의 변화가 오고 내 뇌파의 변화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내 유전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겠습니다.